네, 하나대투증권 박문환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 칼럼 제목을 보니까 안개가 자욱한 길에서 멀리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매우 은유적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네, 제가 외부 강의를 나가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조만간 미국이 금리를 올릴 텐데 그렇게 되면 이머징에 투자된 돈들이 급격히 빠져나가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이었죠. 지금 그 현금화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린 다음에 다시 매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히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테이퍼링이 막 시작될 때요. 작년 12월이었죠. 시장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렸었습니다.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이 곧 미국의 국채 매입을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국 국채에 대한 매수가 줄어들면서 당연히 미국 각 국채 가격은 급락하고 국채 가격이 급락하니까 미국의 금리가 오를 것이다. 그러면 이머징에 투자됐던 돈들이 환수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됐나요? 이 테이퍼링이 막 개시됐을 때는 이런 고전적인 두려움에 금리가 다시 조금 오르기도 했었지만 지금 미국 금리는 오히려 2.4%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테이퍼링 이전보다 더 하락했다는 것이죠. 분명 채권 매수 양을 줄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할 것 같다라는 것이 뭐 이성적으로는 맞는 판단 같은데 채권 가격이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동안 오히려 올랐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그 누구도 이런 현상을 감히 예측조차 못했지만 지금도 대부분 채권 전문가들은 채권 가격이 고평가됐다 혹은 금리가 미국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지금까지 틀렸듯이 앞으로도 틀릴 가능성이 있지요. 유동성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은행에 잠자고 있던 돈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참 여러 차례 드려왔는데요. 시장에 돈들이 많아지면서 돈에 대한 보유 욕구, 즉 금리를 잡아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는 쉽게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 돈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자넷 옐런이 금리의 인상 시기를 경우에 따라서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말한 상황에서 더더욱 금리 인상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멀리 내다보는 것은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채권 전문가들이 예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전무후무한 양적 완화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런 적이 1980년대 이후로 지금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양적 완화에 대한 경험치가 없습니다. 멀리 볼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코앞의 수급에 집중하는 것이 한발한발 디뎌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외국인들은 7월 들어서 1조 8천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기관 투자자들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 한달 동안 말이죠. 당연히 투신권의 강력한 매도 때문인데요. 7월 중 국내 기관의 총 매도 금액은 2조 2,50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투신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투신은 곧 펀드 자금을 의미하고요. 펀드는 곧 개인 투자자들의 돈입니다. 개인들이 습관적으로 2,000포인트를 넘어서면 매도를 하다 보니까 현재 펀드 설정 잔액은 61조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점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 개인들이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금융시장에 있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파는데 주가가 중기적으로 하락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양적 완화의 세상이지만 저는 아직 고점을 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한 고점은 이들 투신 자금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네 증시에 대한 매수가 집중되기 시작한 이후에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년에 옐런이 금리를 올린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그때 가서 금리를 올리면 그때 시장을 보고 다시 대응의 수준을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때 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